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6일 일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엊그저께 금요일이었죠. 7월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그 상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죠. 동양대 교수. 강남 빌딩을 사는 게 내 꿈이다.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한 정경심 교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답을 하기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저는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곽상도 의원의 그 얘기가 사실이 아니다. 뉴스를 통해서 본인은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곽상도 의원이 언론 보도에서 이게 나왔다. 추미애가 뉴스를 통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걸 확인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곽상도 의원이 YTN 보도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TN은요. 여기도 지금 친여 방송, KBS, MBC 못지않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여기도 이제 노조가 사실상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노영 방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YTN 쫙 KBS, MBC처럼 물갈이가 돼가지고요. 친노조 인사들이 사실상 YTN을 장악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녀 매체인 YTN에서 보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곽상도 의원이 추미애의 얘기를 반박하니까 추미애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가짜 뉴스도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짜 뉴스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언론 보도 맹신주의자이십니까? 아니, 친여 매체가 이렇게까지 보도했다고 그걸 얘기한 건데 오히려 곽상도 의원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가짜 뉴스가 많은데 그런 거를 다 믿느냐? 언론 보도 맹신주의자. 맹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뜯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걸 믿어버리는 이런 경우를 이제 맹신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부적절한 이런 답변이었죠. 그랬더니 이제 곽상도 의원이 어떻게 되받아치냐면은, 그럼 대통령 말씀도 저희들이 다 의심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또 추미애는 뭐라고 했냐면은, 의원님은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시비 걸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따져 물은 거죠. 그랬더니 곽상도 의원이, 지금은 제가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자리에서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거꾸로 추미애가 곽상도 의원을 몰아치니까, 이건 내가 질문하는 자리지 당신이 질문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요. 했더니 추미애가 바로 들어가질 않고 곽상도 의원을 계속 때려봤습니다.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곽상도 의원을 노려보는 추미애 장관의 모습도 TV 화면에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거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이게요, 팩트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팩트체크를 해봤는데, 정경심이 강남에 빌딩을 갖는 게 목표다, 자신의 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추미애가 이제 가짜뉴스라고 하고, 그것을 친여 매체인 YTN이 보도했는데 그 가짜뉴스라고 하고 그렇게 묻는, 그 보도에 근거해서 묻는 곽상도 의원에게 언론 맹신주의자냐, 넌 당신은 가짜뉴스에 현혹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사실은요, 사실은 이 추미애, 정경심이 법정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요,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이런 문자를 오촌 조카인 조범동
에게 보낸, 아, 그 자신의 남동생, 예,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을 정경심이 자신의 남동생에게 보낸 것이 재판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고요. 검찰 측에 의해서 공개가 됐고, 정경심 자신도 이거를 인정을 한 겁니다. 아, 지난 4월 재판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보면요. 그 조국의 오촌조카 조범동,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아, 조범동이 강남 건물을 사자고 하길래 내가 고무돼서 말한 것이다. 아, 자기가 그 조범동의 그런 권유에 업돼서, 기분이 업돼서, 고무돼서 얘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그런 문자를 남동생에게 보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토를 달았냐면, 사적인 대화인데 언론 플레이가 돼서 마음이 상했다. 이게 그냥 자기 그 동생과의 어떤 사적인 대화니까 편하게 그냥 아주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과포장돼서 언론 플레이가 돼서 유감이다. 이렇게 이제 토를 달긴 했지만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정경심 변호인단도 인정을 했어요.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을 비난받을 수는 없다. 아,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비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정경심이 그 얘기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욕구일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이거 보면요, 참 이 사람들 내로남불도 심하죠. 요새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아, 오죽하면 이재명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 1가구 소유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요. 이른바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여기에 종부세가 50%가 올랐다고 하고 강남 쪽은 45%가 올랐다고 합니다. 아, 근데 작년에요. 종부세를 이걸 확대 적용하면서요. 시가 9억 원 이상 뭐 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종부세 납부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서울의 25개 구 중에 어딘가 살펴봤더니 노원구예요. 그 전에는 정말 손가락을 꼽을 수 있을 정도만, 아니, 노원구는 서울 저 북부, 그 노원구 넘어가면 이제 의정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위 말해서 외곽 지역입니다. 흔히 말하는 걸로 이제 변두리라고 얘기하는, 뭐, 아, 그래, 노도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원, 도봉, 강부. 여기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아, 이렇게 외곽 지역, 변두리 지역.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제일 그래도 싼 편이었는데, 그 노원구에서 이제 1,500명이나 종부세를 납부하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거주를 하면서 1가구를 갖고 있는 거기다 징벌적 과세를 하는데, 정경심 변호인은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비난받을 수 없다. 아, 그리고 그 김칠준이라고 정경심 변호사 있잖아요. 에, 검사가 좀 쟁점에서 좀 빗겨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불만을 토로했어요. 근데 이 팩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팩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경심이 강남 빌딩 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정경심 측도 인정한 사실인데 추미애는 이걸 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하고, 특히 친여 매체인 YTN 보도라고 맞받아치니까 그런 곽상도 의원에게 가짜뉴스를 믿는 맹신주의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정도면요, 정말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요, 이 그 국회 본회의장 그 건물 구조를 보면요, 그 질문하는 국회의원석과 답변하는 국무위원석, 이게 보면 높이를 보면요, 질문석이 더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보다 높은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왜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고 했냐 하면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의 국무위원들에게, 국무총리 장관들에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자라는 의미에서
그 질문석을 답변석보다 좀 높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아, 그리고 국무총리나 장관들은요, 이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의 대표인 그 국회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라.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높기는 국무총리가 국회의원보다 높죠. 급으로 보면은. 국회의원도 장관급이긴 하지만 높죠. 그리고 무슨 장관은 딱 그 부처장관 한 명이지만 국회의원은 30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하고 한 건데 추미애는 마치 이거를 국민의 대표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팩트에 근거하지도 않은 본인이야말로 엉터리 팩트를 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맞받아치고 오히려 그렇게 질문하는 야당 의원에게 면박을 주려고 했다. 이거는 정말 국무위원으로서 사실상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얕잡아 보고 국민을 모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우리는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법무부 장관을 봤다. 말문이 막히면 국민에게 호통을 친다. 아니면 노려본다. 조국, 송철호, 윤미향 등 내편 수사엔 결사항전하면서 수명자, 최강욱 데스크 의혹엔 여성이라고 호신술을 발휘한다.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언제까지 공이 없고 사만 가득한 법무부 장관의 희비극을 봐야 하는가. 이렇게 되물었네요. 그리고 그 또 추미애가 그 국무위원석에 앉아가지고 윤석열 처가 그 문건을 자신의 휴대폰에 띄워서 본 거. 이게 이 나라 법무부 장관이 조국 일가 변호인인가. 그러면서 정의와 공정을 내세웠던 대통령은 그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린 장관의 결단을 내리라.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중권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를 해임해야 된다.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를 위해 장관의 직권을 남용했다. 추미애 씨는 직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보며 대통령께 이분을 당장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대통령께 그런 분별력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하고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추미애가 참 얼마나 참 황당한 그런 언행을 일삼고 있는지 정경심도 인정한 이런 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 대표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맞받아쳤다. 지금요. 민주당에서는요, 이른바 추미애 리스크가 공식적인 석상이 아닌 비공식적인 석상에서 비공개로 민주당 관계자들 내에서 많이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요, 이 추미애가 낄끼빠빠를 못하고 있다. 낄끼빠빠. 이게 뭐예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치를 보고 자기의 낄 자리와 빠질 자리를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구별을 못하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꼰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꼰대. 낄낄 빠빠를 못하면 이게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추미애가 낄낄 빠빠 젬병이다. 이런 소리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막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법무부 장관이 왜 이렇게 부동산 문제에 필이 꽂혀가지고 뭐 자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부동산과 금융을 분리해야 된다 뭐 이런 듣도 못한 그런 희한한 주장을 펼치면서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뭐 국무위원이니까 발언할 수 있다. 발언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 국무회의 석상에서 발언했죠. 왜 자꾸만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런 걸 올립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이제 서울시장,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서울시의 가장 핫 이슈가 뭐예요? 이제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어저께 많은 시민들이 저 서울 그 중구에 모여갖고, 그 신발을 던지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이게 세금이 아니고 벌금이다.
아, 그런 건데, 하여간 거기에 자기도 숟가락을 얹히려고, 아, 그렇게 부동산 문제를 한 3일 동안 계속 본인의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도움이 안 된다. 아, 이게 청와대, 정부, 또 당에 도움이 안 된다. 아, 그래서 추미애가 낄낄빠빠를 잘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단순한 팩트 체크지만, 이 참 장관,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엉터리 답변을 국회에서 했고, 이걸 가지고 핏대를 올렸다 하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